네, 오늘 새벽 전남 서남부 지역에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떨어지면서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전남 진도 고구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 양옆으로 큼지막한 돌덩이들이 뒤섞인 토사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서 있는 이 길을 완전히 꽉 막고 있었습니다. 거센 비가 쏟아진 오늘 새벽 저위 산에서 급류처럼 쏟아져 내려온 것들인데요. 저위 밭을 휩쓸고 내려온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산에서는 빗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누적 강수량은 전남 진도 의심면 168.5mm를 최고로 완도 폭일도 156.5mm, 해남 129mm 등입니다. 진도 의심면에는 1시간에 103.5mm의 기록적인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고흥 도화면과 해남에도 시간당 최고 8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전남 서남부 지역에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완도군 완도읍의 한 주차장에서는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면서 차량 10여 대가 침수됐습니다. 해남군 송지면에서는 농경지 토사가 주택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주민이 대피했고 주택이 침수돼 주민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진도 고구면에서는 굴삭기가 하천으로 떨어져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였고 의심면 일대 도로에는 낙석과 토사가 마구 쏟아지면서 소방당국이 출동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완도와 해남, 진도 등에서는 침수 피해 주민과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등 9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모두 90여 건인데요.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큰데요. 아직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남 남해안에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진도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